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을 진실하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도무지 거절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거절하면 거절한 데 대한 책임을 내 영혼이 지옥에서 감당해야 하는 무서운 채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평생을 긴장하되 천국 갈 때까지 절대적으로 긴장해야 한다는 신앙생활의 원칙이 여러분 속에 확실히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너는 빚진 사람이라는 거야. 빚. 이 빚을 계산하면 어느 정도의 빚이냐 하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갚고 또 내 목숨을 다 내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럼 이만큼 빚진 자다. 근데 빚진 것을 모르면 빚 주신 분 앞에 건방지고 교만하고 도전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해준 게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빚을 주어서 영혼도 육신도 살게 하시면서 그리고 영생과 천국도 우리에게 주시나니 천국의 값이 얼마며 영생의 값이 얼마냐 청량이 안 된다. 근데 그 값보다 더 큰 것이 자신이 목숨을 십자가로 대신 주시고 피 흘려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는 더 크다. 갚을 길이 없어. 자, 근데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투자하시나? 간단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라고 한다면 너무 추상적이야. 너무 추상적.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만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아무렇게 받아도 되느냐 하고 질문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반
반드시 공의라는 법을 진행하시는 사랑이시다. 공의라고 하는 법이 깨지면 이 빚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공의라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빚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직장에 다닐 때 저 전라도 나주라는 곳에 큰 벌판에 땅을 사기 위해서 계약하고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만약에 옥토가 된다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주 싼 값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목회하게 해줘야 되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빛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나는 빚진 자다. 아멘 합시다. 그럼 빚진 자가 빚 주신 하나님 앞에 건방질 수 있나? 교만할 수 있나? 이건 경제적인 빚이 아니야. 어떤 덕을 끼치는 빚도 아니야. 이 빚은 없으면 죽는데 빚을 주었기 때문에 살아서 우린 영원히 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의 빚. 그래서 갚을 길 없는 빚이요. 근데 빚이래. 빚이라는 말은 뭐냐? 갚아라 그 말이요. 근데 갚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자, 빚이라고 했으니까 갚아야지. 근데 갚을 자원은 없다 그 말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빚을 주시고 받을 감이 전혀 없는 빚을 주셨을까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죠. 자, 아까 말했죠. 돈을 땅에다 투자하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 땅 노릇으로며 언제 이것이 돈벌이가 되며 얼마나 땅값이 올라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들었다. 그건 난 누구의 작품이냐. 시작.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럼 흙덩어리를 뉘어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자기 자신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자신의 생명으로 살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영혼이 되어서 내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 생기와 자기 생명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얼마나 비싼 값으로 보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천지의 모든 만물을 그냥 공짜로 줘. 다 소유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사용하라, 개간해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짜로 마시는 공기, 사용하는 태양에너지, 입구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걸 빚으로 알고 사는 사람 없잖아. 당연하게 뭐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있던 것인데 당연해. 빚으로 알지 못해. 이 말이 뭐냐? 너는 내 것이 공짜가 아니야. 빚이라는 내 느낌을 느끼면 더 항상 은혜 입었거든 빚인 자처럼 감사하며 살아. 갚을 길은 없잖아. 같이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은 없어. 근데 우리가 방법은 뭐냐? 빚은 갚을 수 있으니까 뭐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영광.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으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해도 못 갚아. 못 갚는다니까.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예, 못 갚을 수가 없어. 자, 우리 자신이 내가 독립된 것 같지만 독립됐지. 근데 하나님 자신의 영원히 사는 생기, 그 영원히 사는 생기를 생명을 내게 줄 때 그냥 생명만 주느냐?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진 인격도 주셔도 우리 빛인지 아닌지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는 인격을 줬다 이 말이오. 계산하는 인격을 줬다 이 말이오.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줬다 이 말이오. 나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지의 인격을 줬다 이 말이오. 그런데 이런 인격을 가지고도 내가 빚진 것을 모르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우리 다솔이 승연이 정이 뭐 엄마 아빠가 아무리 사랑해주고 그래도 그런 거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그지? 뭐 당연히 해줘야지 부모는. 부모는 당연히 해줘야지. 그럼 당연히 해줘야지. 그거 당연한 것 아니거든. 절대 당연한 것 아니고. 근데 당연한 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사랑에 당연한 줄 알지. 당연해. 근데 당연한 것 아니오. 우린 잘해야 돼.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애기 나서 내버리는 엄마 있어. 키우다가 내버리는 엄마 있고. 응? 키우다가 못 키웠다고 그냥 입양 보내는 엄마도 있고 얼마든지 있어. 얼마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내가 빚이다. 나고 올 때는 이 빚이 양복 한 벌 얻어입은 빚이 아니잖아. 아니잖아. 자,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오. 내 살은 영원한 양식이오. 내 피는 영원한 생명이다. 왜 그랬을까? 자기 자신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것으로 사는 우리는 누구 거냐? 하나님 거야. 영혼이 하나님 거야. 허구도로 만들어진 육체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서.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의 빛을 주면서도 우리의 빛은 축복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야. 천국의 빛이요. 우주 안에 있는 걸 통틀어줘도 갚을 수 없는 빚. 이 빚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3일 예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설교 오고 났더니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내가 정상적인 시간을 다 바치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나오느냐? 나는 아무리 주를 위해 일하고 100번을 죽어도 나는 빚진 자야.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은 자야. 그러니까 일체가 힘든데도 지금 여러분 이 말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설교라는 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신을 온 정신을 다 쏟아서 퍼붓기 때문에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느냐. 학교 선생님들이 출판에다 쓰고 강의하는 에너지와 이 설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오. 왜? 살려내야 하기 때문에.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을 들려줘야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부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맞췄어. 근데 2부 예배에다 올라니까 딱 30분 텀이야. 텀이 30분 텀. 몸에 기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속으로 주님, 제가요 2부 예배 하려면 힘이 써야 되는데 주님이 영역을 주셔서 써주세요. 근데 나는 2시간을 강단에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을 수 있는 기력이 전혀 없는 걸 알면서도 나를 데리고 나와. 왜 데리고 나오냐? 갚을 길 없는 은혜의 빚을 줬으니. 아버지가 아들 죽인 빚. 아들이 나 위에서 죽어서 피 흘려서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빚. 그 피의 빚과 아들의 목숨의 빚을 내가 강단에서 설교다 몇 번 죽어도 갚을 길이 없어. 신앙생활은 이런 양심이 불타오르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야. 근데 빚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빚을 졌나를 모르면 도대체 빚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 말만 빚진 자로 돼 그런다 이 말이오. 욕심도 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으면 지금 당장에 줘야 하고 영혼도 아들이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리지 않았으면 오늘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근데 그가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 말이오. 어마어마하게 했어. 항상 빚진 사람은 겸손하지. 빚주신 분에게 낮아지지. 무슨 말을 해도 빚 갚는 마음으로 못한다고 묻어지.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갚아야 된다. 근데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 알아들어요? 이런 은혜라는 거요. 근데 우리는 아멘은 하는데 사실 빚진 자의 양심이 있느냐? 빚진 자의 양심이 있느냐? 없잖아. 응? 그 빚진 자의 양심은 내가 책임을 지고 갚아야 한다. 응? 안 갚으면 안 된다. 응, 도둑놈이야. 까짓거 뭐. 뛰어먹어도 그만이고 달라가면 도리어 큰 소리하고 별놈 다 있지. 이것은 상대가 안 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잘 드려야 돼. 은혜에 빚진 자가 빚 갚는 일에 자유해요, 결박당해요? 생각해봐. 자유해요, 결박당해요? 절대 결박 안 당해. 자유해. 왜? 주시는 애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 빚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오늘 또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빚에 결박당하지 않아. 자유해.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항상 자유하잖아.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허물을 갚았어. 난 허물에서 자유. 빛이신 분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결박당하는 거요. 자기 자신에서 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요. 자유라 이 말이야. 자유. 신앙생활은 결박당하되 자유라 이 말이야. 자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그릇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뭐, 질병에서도 저주에서도 허물에서도 죄악에서도 징계에서도 지옥에서도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세례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100% 그의 은혜로만 산다 이 말입니다. 감사요. 그런데 자유요. 예배 억지로 드립니까? 빚진 자가 감사해서 자유라니까. 전도 억지로입니까? 빚진 자가 말씀하시니 감사해서. 요것 정도야 못하냐? 감사하지. 감사하지. 근데 감사해서. 그런데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럼 육신은 감사할 필요가 없대야. 거기에 빛을 느낄 필요가 없대. 육신은 밥이나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이게 무슨 말이냐? 육신은 빛을 몰라. 빛을 모르면 죽어. 빛을 모르면 뭘 모를까? 은혜를 모른다 이 말이오. 은혜 모르면 분명히 죽지. 반드시 죽는다. 성령으로 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살리니. 아니 그게 빛 주신 분 앞에 그 빛은 정말로 육신도 영혼도 행복한 빛인데 어떻게 육신은 이 빛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못 느끼느냐? 그게 타락이 뭐냐? 이 빛을 저쪽에 느끼다가 빛을 망각할 때 타락해. 은혜를 망각할 때 타락해요. 감사를 망각할 때 타락해요. 요 타락만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용납하면 타락을 용납할 때 결국은 주님이 내게 빚 주신 빚을 나는 거부하겠다. 빚 안 지겠다. 자, 주님이 주시는 공기 안 마시겠소? 그럼 죽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물 안 마시겠소? 죽어야지. 죽어야지. 주님이 주신 양식 안 먹겠소? 죽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이 흙 안 받겠소? 죽어야지. 주님이 주시는 태양 에너지 내가 사용하지 않겠소? 죽어야지. 뻔히 알면서도 육신은 이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격할 줄 모르고 그래서 배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의 소유권 성령과 원수, 육신의 정욕은 부패하고 썩고 아주 아주 구제불능의 것이요. 육신의 요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호의 생기를 불어오는 영적인 인격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게 분명하다 이 말이야. 다 같이 주여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인격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게 하소서.
이게 신앙생활이게. 자, 그런데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용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 피술 진자는 이미 예수 피로 제사 안 받았어. 왜? 그게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한 피의 빚이다 이 말이오. 구원 받았어.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와서 그가 피로 구원했고 피로 샀고 피로 빚 줄 만큼 샀으니 자기가 경영하겠다는 거요. 성령이여 나를 경영하소서. 이제 경영주가 바뀐다 이 말이야. 과거에는 육신이 경영하더니 이제는 성령이 경영한다. 과거는 마귀가 경영하더니 이제는 성령이 경영주가 된다. 그래서 경영주가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읽어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께서 감독자를 삼고 그럼 성령이 윤석전 목사를 연세중앙교회 감독자로 삼았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했다. 교회가 뭐냐? 주님 모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 말씀과 예수의 피와 성령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피로 산 자 교회요. 아멘. 다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지? 아멘. 그럼 주님의 몸을 입은 육체가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야 되지.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과 그리고 지옥에서 영혼이 절망적인 고통을 당할 자가 이 정도로 신분이 변했어. 달라졌어. 오늘 주님 오셔도 공중에서 만날 수 있어.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주님 뵐 수 있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변화는 순전히 하나님 성령 예수 삼위일체가 내게 주신 빚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말이오. 은혜로 만들어진 것이라 이 말이오. 아멘. 이 은혜가 바로 빛이라 빛. 아멘. 알아들었어요? 아멘. 은혜가 빛. 아멘. 예. 내가 이 군대 생활 해가면서 한 번은 날 찾아온 상등병이 있어요. 훈련 받고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너 한옥의 동생이냐?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군대를 간 사람이요. 나는 내 나이에 한 살 정도 늦게 한 달 정도 늦게 군대를 갔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너 말이야 이제 훈련 받고 올 때 갈 때 훈련소 식당에 들리지 말고 아무데 아무데로 와라. 거긴 장교 식당에 있다. 거기는 쌀밥 먹는다. 고깃국 먹는다. 쌀밥 먹고 고깃국 먹는다. 지금 군대가 쌀밥 먹지 군대? 그때는 보리밥 먹었거든 진짜. 그리고 막 말짱 도루묵으로 먹고 살고. 그래서 진짜 그곳을 갔더니 그 형이 얼마나 나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몰라. 훈련도 마칠 때까지도 먹고 나오면서 형 내가 제대고 나가면 은혜 꼭 가볼게요. 무슨 은혜 인마. 이건 다 너 형하고 나하고 그만한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무슨 은혜예요? 제대하고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디 산다고 해서 그 동네를 찾아갔더니 없어 사람이.
이름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동네 안다고 살질 않나 봐. 없어. 이상하다. 내가 양보가 뭘 해주려겠지. 근데 없어.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해주고 말았어. 해달라고 안 해도 이렇게 사랑과 은혜의 빚짐은 무엇인가를 갚고 싶은 마음이 양심인데 하나님과 나와는 신앙 양심. 양심이 죽으면 빚진 육의 사람이지. 그럼 육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 육의 사람의 장래는 뭐냐? 반드시 죽는 것뿐이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세계의 인격이 내 육을 장악하도록 성령이 하시게 해야 된다. 그가 피로 샀으니 그게 해야 된다.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생각을 한번 해봐. 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항상 그러잖아. 이 충청도 부여, 그죠? 이 백마강 흘러가고, 응? 그죠? 옛날에 뭐 삼천국녀 빠져줬다고 그러고, 뭐 의제왕이 피르나라고 말하고, 계백장군이 전투에 다 죽었다고 말하고, 그 황산벌에 못이 어쩌고 저쩌다고 말하고, 하는 수많은 얘기가 많은 그 충청도 부여에서, 그냥 배추장사나 두마두장사 해먹고 살 사람이,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100% 은혜에 빚진 것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그 빛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기 우와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운영하면 안 된다. 생기의 코를, 생기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성령으로 인격화돼서 내 육신은 절대 나의 운영자가 아니다. 아멘. 성령만이 운영자시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어디까지 인도받을까? 어디까지? 천국까지. 아멘. 거기까지만 인도받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이야. 아멘. 거기서는 영원한 행복이 전개되는데 아멘. 전개되는 천국의 행복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잖아. 거기서도 빚진 자로 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 새소리도 이 세상과 똑같은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똑같이 있는데 세상과 다른 게 뭐냐? 세상과 다른 거 뭐냐? 세상은 만물이 말을 하는데 천국은 전부 다 창조자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로 삶이 바뀐 자요. 세상의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이 은혜가 얼마짜리냐 그 말이오. 얼마짜리. 여러분 전부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잘 보세요. 다른 건 다 자신이 없어도 내가 오늘 주면 천국 갈 수 있다. 자신 있어야 돼.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 자신 있어야 돼. 이번에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만약에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지 못하는 순간에 버림받을 때 그때부터 영원히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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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다시는 회개도 나올 기회도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찬스가 주님의 재림에 들림받는 길이다. 그럼 주님의 주님께 와서 오실 때 들림받으려면 그때 신부에게
이 세잔치 잔치를 궁중에서 벌인다고 말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이 세상에 육신에 미련이 없어.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에 미련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는 거야. 응?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생각해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이미 내가 죄에서 살고 마귀가 육신의 성욕과 정욕과 요구와 생각으로 나를 운영하던 자가 이제 성령이 피로 사서 자기 것 되었으니 운영자가 달라졌어. 우리는 정말로 운영자가 빨리 달라져 버려야 돼. 완전히 달라져야 돼.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단수를 딱 말했다 이 말이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그 말이요. 다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여기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물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누가? 빛을 깨닫고 빚진 것을 알고 빛에 사무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은혜에 사무쳐 있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은혜에 파묻혀 사는 사람. 그게 빛이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증거한대. 뭐 성령이 증거하면 끝이지 뭐. 왜? 성령이 직접 나를 거듭난 분이기 때문에. 아, 자기가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자녀라는데 우리는 그가 거듭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오는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경험의 관계라 이 말이죠. 경험의 관계. 같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어쩌다 이런 복이 있나? 어쩌다가 아버지가 누구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어. 의무가 있어. 그리고 의무가 없다고 해도 양육하지 않고는 안 돼. 책임을 못 느끼고는 안 돼. 왜?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렇다고 말이야. 아버지 사랑이. 근데 우리는 아버지 사랑에 빛을 많이 질수록 사랑 많이 받는 자 아니오. 하나님 사랑에 빛을 많이 깨달을수록 사랑을 많이 깨닫는 자라 이 말이오. 빛이 그런 거요. 그런 거. 피달래신 자인데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빛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빛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된다면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하면서 그 빛 속에 파묻혀 살아라 이 말이오. 은혜 안에 파묻혀 살아라 그 말이오. 무슨 말이가 이해가 돼요? 네, 참 감사하지. 근데 우리가 잘못 알면 그냥 왔다 갔다 해가면서 어떤 날은 스마트폰 보고 그냥 음부로 내려갔다. 어떤 날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천국으로 갔다. 어떤 나라도 돌아다니다 세상이 좋아서 막 세상으로 또 갔다. 어떤 나라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또 교인이 됐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왜? 하나님의 아들은 신분이 변하지 않아. 알아들었으면 아멘해. 하나님의 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요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 목사님도 지금 이 목사님의 유산을 누구에게 상속하느냐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잖아. 왜냐? 목사님이 돈이 상속이 아니고 목사님이 쓴 책이라든지 목사님이 설교한 설교라든지 그 목사님의 예를 들어 무형적 재산, 영적인 재산 그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누구에게 이걸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냐를 생각을 깊이 한다 그 말이요. 깊이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기업을 자기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빚진 자에게 물려준다는 거야. 나는 그 빚 때문에 후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효자는 항상 부모의 사랑을 느끼잖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분은 없다. 내 평생에 내가 어떤 고통과 고생이 있을지라도 부모님만은 내가 가장 호강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의 분량을 깨닫고 갚아도 안 되는 빚이지만 빚이라고 느낄 때 나타나는 양심이라 이 말이야. 양심. 네.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 양심.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철 많이 들을 거요. 이 세상 사람과는 달리. 무슨 말이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목사님도 아버지가 참 핍박은 했지만 그래도 정말로 그것 말고는 다른 것은 참 많이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분도, 훌륭한 부분도 너무 많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어떤 청년이 이름은 내가 모르고 이씨요 이씨. 근데 기피자요 기피자. 군대 오라고 영장이 나왔는데 안 가고 도망갔다 이 말이야. 이 기피자요. 군대 가서 도망간 탈영병이고 이건 기피자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청년이 누군가 중매를 해서 내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결혼할 날짜가. 근데 이 기피자가 기피였으니까 헌병대에서 붙들어가면 쭉쭉 두드려 맞고 한 번도 집에 못 오고 군대 생활을 마쳐야 와. 그런데 헌병에게 붙들려서 끌려갔어. 결혼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 기피자가.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더니 두루마기를 딱 꺼내서 입고 나 헌병 대장 좀 만나고 오겠다. 그래 가셔요. 그 아버지 왜 헌병 대장을 아버지가 만나야 돼요? 아무개 걔 결혼 날짜 얼마 남았는데 붙들려 갔으니 혼사가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혼사가 파괴되는 거 별거 다 아닌데 그때는 혼사가 파괴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그때는 파괴되는 것은. 그래서 데리다가 결혼시켜서 헌병인데 내가 도로 갖다 준다고 올라갔다 데리다 준다고 올라간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게 가망성이라는 게 이게 한 푼 시도도 가망성이 이게 아무리 봐도. 근데 가시더니 진짜 데리고 왔어. 그때 군대 헌병대에 붙들린 일을 데리고 왔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오. 그리고 결혼식 다 마치고 숫딸인가 아내와 같이 살게 오고 아버지가 직접 데리고 헌병대에 다시 갔다 죽음 그러고 왔어. 똑똑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나 그래 얼마나 논리가 정연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말을 했으면 그렇게는 생각하나 뭐 해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고 이제 긁고서 이제 다시 이제 기피자가 두들려 가니까 이제 두드려 맞지도 안 했어. 이제 그 대신 그만큼 왜냐 숙달까지나 있다 갔으니 헌병들에게 뭘 죽고 떡도 해가지고 뭣도 해가지고 하니까 안 맞는다 그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자 이런 분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유산도 준 게 없어. 뭐냐? 나를 낳아준 거, 키워준 거. 이 은혜 감사하잖아. 네. 아버지가 안 낳았으면 내가 존재 없어. 없지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사진을 한번
항상 우리 할아버지 사진이 문 앞에 이렇게 걸려졌어요. 노인들이 하얀 두루미 가 쓰시고 수염 이렇게 하고 찍은 사진 찍은 걸 봤어요. 근데 저분이 우리 할아버지인가 봤더니 우리 아버지를 봤더니 우리 아버지하고 비교하더라고. 근데 내가 내 얼굴 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닮았어. 내가 너무 닮았어. 네. 그런데 우리에게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이 많은데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도덕에 키우려고 했어. 그리고 항상 어디 없는 앉을 자리 설 자리 다 가르쳐 주셨어. 혼사집에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하며 상가집에 가서 어떻게 인사를 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 하여튼 모든 윤리 도덕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가르쳐 줬어. 돈은 안 줬어도 그런 유산만은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핍박이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생애에 그럴지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가 한번 가장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것이 내 속에서 제일 소원이 돼. 제일 소원. 응? 왜? 아버지가 핍박한 만큼 효도해드리고 싶은 거야. 이게 이 제일 소원. 이게 우리 속에서 은혜를 입으면 나는 내 평생에 주님 잘 섬기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다가 주를 위해 죽고 순교로 주님 배하겠다 한다면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너는 진짜 내가 네게 준 은혜의 빚을 알고 있구나, 알고 있구나 하지 않겠어. 이걸 철들었다고 말한다 이 말이오. 자, 그럼 이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도 유산이라 이 말이오. 고난도 아버지가 주시는 후사에게 주는 유산이라 이 말이오. 고난을 왜 받느냐?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천국에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몇 원만 백 것으로 갚아준다는 거요. 누구에게? 그의 자녀인 후사에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했어? 아,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예수가 너희에서 죄와 사망과 죽여서 구원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와 같은 일을, 동격적인 일을 해서 그와 함께 후사임을 확증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니까 영혼구령 전도가 없는 사람들은 후사가 될 수 없지. 후사가 될 수 없어.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구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수대반이 여러분처럼 아주 젊었어. 패기가 대단해. 제자들에게 말해. 나 공회 앞에 가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다. 내가 죽을 수 있으면 살고 있으면 살겠다. 파란 청년이. 근데 스데반은 성경에 능통했어. 아주 성경을 많이 다 알고 능통했고, 성경을 이해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확 받아들여지는 거야.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일곱 집사 중에 하나잖아. 누구를 세우라겠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선택해라. 이 정도라 이 정도. 근데 자기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수중 들고 수많은 사람을 수중드는 일도 하겠지만 나는 사도처럼 가서 전도도 하겠다.
그래서 장로, 서기관, 제사장, 이 답비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막 쭉쭉 너희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의인들을 죽이고 너희 조상 때부터 비석을 세우면서 지금 와서는 너희들이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 하지 않냐? 그럼 너희 조상의 잘못을 지금도 여전히 저지르고 지금도 너희가 너희 조상 때처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을 죽였으니 너희가 어찌할 것이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제자당하고 죽었으니 회개하라고 막 외쳐대는 거예요. 막. 사파란 놈이 청년이 이제 20살 칸 놈은 사파란 녀석이 막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 그리도와 함께하는 후사. 후사의 예수 정신이란 말이오. 주여 나에게 예수 정신 주소서. 그리도 함께한 후사가 되게 하소서. 자, 지금 우리 여자 남자 이렇게 있잖아요. 천국 가면 남녀 구별이 없어.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여자 노릇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남자 노릇해요. 거기는 천사같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그런 곳이요. 오직 주님만 남자처럼 신랑이고 나머지는 다 여자처럼 신부라 그 말이요. 그래도 오히려 여자가 천국의 신부의 적용을 남자보다 더 잘할 것 같이 생각된다 그 말이요. 느껴진다 그 말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예수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도 바울처럼 참수당할 때까지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바돌로매처럼 껍질이 벗길 때까지 야고보처럼 정말로 칼로 찔림을 당할 때까지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다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다. 그것이 하나님 물려준 유산이라는 거요. 기업이라는 거요. 알아들었어요? 이 목사님도 지금 생각이 뭐냐? 성령의 생각으로 내가 워낙 빚을 많이 줬으니 그 빚으로 구원 받았으니 그 빚으로 하늘의 영광이 찬란하니 그 빚으로 후사가 되었으니 그 빚으로 예수 함께한 기업주가 되었으니 내가 이 빚 때문에 축복받은 게 우리 인생들이야.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빚을 많이 지죠. 많이 지한다. 더 많이 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다 많이 줬는데 깨닫지 못하는 만큼 빚을 모르니 100% 다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칠 것이라 이 말이오. 빚만큼이 내게 주신 은혜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보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다 질주하며 오늘 공휴일이라고 동서남북 죄지러 다니고 육신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고 생각은 죄를 생산하는 아주 모체가 되면서 얼마나 많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자빠져 죽어갈 때 여러분은 같은 젊은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의 빛을 깨닫고 내가 예수처럼 그의 후사가 되어서 예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을 뵈리라고 이 어마어마한 작정된 이 시간이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은 기독교이니까 교회 갔겠지 그러지 그러나 실상 하늘에서는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자식의 자식이냐요. 축복이냐 저주냐야. 우리가 여기 앉는 너가 가장 축복인 줄 알고 가슴 터질 만한 자부심을 가져라 이 말이야. 우리는 그만큼 빚졌다 이 말이오. 알았어? 응? 다시 빚은 많다고 느낄수록 은혜가 많아진다.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 그러니까 빚을 못 느끼는 사람은 은혜를 못 느끼는 사람이야. 우리는 전부 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꼼짝달싹 못하게 결박당해서 그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전도하고 은혜 안에서 충도하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은혜 안에서 섬기고 은혜 안에서 평생을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으랴 해가면서 살면 살수록 빚은 돈으로 왜? 네. 내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또 빚이요 네. 내가 천국 가면 천국 할수록 그만큼 빚이다 이 말이요 네. 그래서 은혜는 받을수록 겸손해지고 네. 빚이 커질수록 은혜가 넘치나니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갚으라는 게 아니라 네. 은혜를 느껴라 이 말이요 네. 깨달아라 이 말이요 네. 알아들었어?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 나는 주님의 은혜를 계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설교 들을 때 말로만 듣고 사실은 내가 이 빛의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큰 은혜를 입고 이 큰 은혜의 빚을 지고 은혜에 입고 이 큰 은혜의 빚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주님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며 충성할 줄 모르며 찬양할 줄 모르며 전도할 줄 모르며 순종할 줄 모르며 섬길 줄 모르며 내 임의로 살았습니까? 내가 백은망덕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갚을 줄 없는데 평생을 갚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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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게 주시는 애가 어떤 은혜입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는 애, 처남 한 번 주시는 애, 하나님의 인격으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나를 구원하시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그 생명 나에게 다시 주시며 확인시켜 주시면 주님 내가 이러한 은혜를 빛으로 아는 빛진 자의 인격 이걸 은혜를 이대로 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나의 인격이 타락되었는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도 모르고 그저 주일날 예배 와서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뭔가 들었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실상은 은혜 받았지만 내게는 주님 주신 은혜의 빛이 없이 권리로 알고 부장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또 나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막대했는지 주님 내가 이렇게 인격이 타락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신 빛의 열량을 알고 그렇게 내가 빚진 자로 아버지 주님 그 빛 갚기 위해서 그 은혜 갚기 위해서 사는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천한 만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의 후사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만 내가 성령님의 인도받는 것이 내게는 부담이요 내게는 방해요 내게는 귀찮은 것이요 아버지 내게는 거북한 것이니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 없이 내가 살겠다고 배은망덕했던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분량을 제한하면서 내가 이만큼 예물 드렸으면 됐다고 내가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됐다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고 아버지 내가 얼마나 감사를 제안하고 충성을 제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도를 제안하고 섬김을 제안했습니까? 제안한 그만큼이 내가 은혜와 상관없는 자니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그 은혜의 분량을 깨달아 제한 없는 감사로 제한 없는 충성으로 제한 없는 섬김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냐 스스로 착각하며 은혜 없이 나는 살았다고, 은혜 없어도 나는 살겠다고. 이것이 내가 종교심이기 때문에 교회 한번 왔다 갔다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스스로 착각하는 이런 생각, 주님 내가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기억하며 목숨 주신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 그 은혜 앞에 나는 거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오직 겸손하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갚아야 될 분량입니다. 갚을지 못할 한없는 은혜이지만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 신앙양심이, 그러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 주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격으로 성령의 인도받아 아버지 빛인 자로서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는 자, 감사와 충성의 분량을 하는 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해 저래서 안해,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이건 내가 주님의 은혜의 분량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빚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권리자가 되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감히 이 죄인이, 감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게 되었는지, 주님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그 은혜 앞에 분명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망각한 것이 타락입니다. 내게 생명 주신 빚진 자의 양심으로 내가 그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으면 빚진 자로서 살아,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내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불편한 것이 자유입니다. 이런 신앙 양심의 자유가 내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충성함에 태어나며 내가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결박당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결박당하고 내 의지에 결박당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는지, 주님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인도받아 성령으로 인도받아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사. 지금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천국을 소망으로 삼아 이 나에게 족지 주시고 풍요하게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에 고난을 이기고 빗방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오직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 내게 주실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그 영광을 전하는 자, 그 영광의 품으로 영원 구령하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만큼입니까? 그저 사람이 잘해주는 것, 부장님이 잘해주고 직분자들이 잘해주는 게 은혜인가 보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신 은혜, 다시금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 인생의 목적 모르고 산치와 양날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 아버지 시시각각 죄 짓는 일이 당연한 듯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나를 책임져 주신 그 은혜를 무시한 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고 내 생명의 근원으로, 내 생명의 아버지 은혜자로 내가 알지 못한 채 이 생명을 나의 권리로 알아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나의 권리로 알아서, 내게 주신 청년은 내가 권리가 되어서 죄짓는 일을 당연히, 세상과 어울리는 것이 당연히, 이렇게 빚을 모르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모르는 아버지 무지한 자, 망각한 자, 교만한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사. 내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큼이 교만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서 눈을 감을 때 내가 무엇을 얻건 무엇을 하던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내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의 분량을 알고 깨달아 우리 주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우리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내가 그 요구에 합당하게 기꺼이 즐겁게 감사하며 아버지 그 요구를 감당하는 아버지 은혜 받은 자, 빚진 자,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 받았음 인정하며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내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후사,
아버님 천국의 우상까지 지배하며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청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년의 때에 아버지 내 육신의 수업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린 이 생명 다시금 나에게 독생자들의 목숨을 지불하고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아버지 은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긴장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서 벗어날까봐, 날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교만할까봐 지시하고 말씀으로 주신 은혜,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요 빚진 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날마다 인정하고 이 관계 가운데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의 젊음의 때가 이 세상에 지나가버리는 남을 것 없는 버려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나에게 주신 것이 나에게 권리로 행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 살려고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모른 채 권리자가 되어 내게 주신 은혜의 빚을 망각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빚을 망각했기에 주님의 요구에 왜 이렇게 귀찮았습니까? 왜 이렇게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까? 바빠서, 남들 다 하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무도 할 일이 많아서, 아니면 내 자존심, 내 주장 때문에 주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 잃어버린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그 갈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가 갚아야 될 빚으로 여겨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감사로 충성하며 날마다 찬송하고 전도하며 섬기며 주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빚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인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여 후사로서 또 누릴 권리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제한 없는데, 너무도 한량이 없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돈에 의지하고 친구에 의지하고 세상 물질 문명에 의지하고 인터넷에 의지하고 얼마나 내가 주님을 배은망덕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리의 은혜,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은혜,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유혹으로, 세상 가운데 미혹으로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은혜에 무지하게 만들어서 권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남용하게 만들고 소비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계기야, 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괴로움과 무지와 무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이름, 능력의 이름, 은혜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싹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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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이 무지를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이 무능한 감각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이 비인격적인 무심한 인격을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은혜 받았음을 인정하며 은혜 받은 자의 신앙 양심으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다 이겨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깨달은 분량이 다가 아닙니다. 더 깊은 수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깨닫는 만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주님의 후사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